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아, 해적이네? 아니 뭐 신기루만하게 생겼어. 해적은 또 가줘야 되는데. 아니 뭐 세 판 연속 신기루라게 생겼어. 뭐 첫 번째 판은 굳이 따지면은 빗비늘이긴 한데, 첫 번째 판은 사실 기적적으로 볼리베어 한 마리 주면 안 되나? 아니 기적적으로 볼리베어가 진짜 나왔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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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리롤 칠까요? 찬란한 유물 먹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아, 투자자 좀 맛없는데 아쉽다. 좀 아쉽다. 리롤 쳐봐. 레벨업 주면 안 되냐? 황금 티켓은 못 참지. 황금 티켓으로 갑시다. 레벨업 칠게. 그냥 용술사 하나 받자. 야, 어떻게 거기서 볼리베어가 딱 나오냐? 여기는 지겠는데요? 아닌가? 별이라서 이기나? 플래티넘 고전압 개센데 이거 초반에. 별이라서 이기나? 지겠다? 졌네요? 일단은 가고일부터 만들고, 이거 용술사 해받을 게 아니고 이거 이다스템 브라움 주고 가고일 주고 쓰고 싶어. 황금 티켓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안 터지네요. 너 이러다 죽어. 아예 그냥 7레벨 땡기든가 해야지. 이렇게 어설프게 레벨업 치다가 너 죽는다? 잔혹한 계약 들고 5레벨에서 멈췄네? 어? 세네요? 강한데? 어? 볼리베어 일단 먹읍시다. 가고일 안 그래도 갈라 그랬는데. 아, 볼리베어 한번 갈라야 되나 근데? 사실 뭐 거결 피바라기 구인수 주고 볼리베어 써도 되긴 하는데, 볼리베어 이성 붙으면 쓴다. 이성 붙으면 씀. 아이씨 깜짝이야. 볼리베어 이성 붙은 줄 알았네. 아, 이거를 팔고 이자를 보는 게 맞는데, 어차피 갑옷 벗겨줄 거면. 아, 볼리베어 안 떠. 내가 봤을 때 이자나 봅시다. 그냥 투자자를 봐. 괜히 잭스 줬다가 쌩쌩이 어그로 튈까봐 그렇게. 어, 잠깐만. 아, 쌩쌩이가 이거 요주의 인물인데. 야, 누구한테 박냐? 나서스한테 박지. 나서스 죽나? 아, 씨, 안 죽었어. 어, 나서스 왜 죽었냐 저거? 아니, 여 멀리 있었는데 뭐에 맞고 죽은 거야 나서스? 아, 블라디한테 맞은 거야? 트위치 이성? 아니 님들아, 이자 볼게요. 이자 봅시다. 30원 이자를 봐야겠다 나는. 볼리베어가 제일 먼저 죽겠다? 볼리베어 죽게 투자자. 이거 금방 터지겠다 투자자. 크립에서도 한번 죽이고 하면은. 아 잠깐만, 이거 못 이기는데? 그냥 이다스를 하나 줘라 지금. 2! 예. 어, 오케이 오케이. 크립에서까지 투자자를 딱 이제 알차게 받아버리는 거지. 어, 이러면은 두 번만 더 죽이면 되겠다. 3-2 끝나고 터지겠는데. 3-2에 터지고. 어, 야, 가고일 머무고 갈라 그랬는데. 마압소사. 이자까지 받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투자자는 나서스 죽입시다. 두 번만 더 죽이면 되니까. 거의 다 했어? 어, 너무 세게 졌는데? 어, 너무 아프다, 여기. 아니, 볼베덱을 안 할 건데. 조준경 볼베 너무 안 좋게 나왔다. 도장 먹는 게 맞는데, 그냥 볼베 먹을게요. 제리는 뭐니, 이거는? 레벨업이나 칩시다. 아, 해적이지 참 이번 판 신기루. 아, 이러면 섞어서 가야겠는데? 이거 3 그게 다이아몬드 손으로 나왔으니까. 잠깐만 자자자자자자. 다이아몬드 손으로 나왔으니까. 아, 근데 신기루 가면은 다이아를. 야, 어차피 다이아 원거리인데 이거 조준경 부착이 쓸데가 없는데? 미친척하고 그냥 레벨업 치고 미친척하고 구비핀을 노려볼까? 일단은 신기루로 돈 좀 땡길게요. 다이아몬드 손 무적에다가 가고일 머무고 있으면은 이거 좀 일성이어도 좀 버티지 않을까 자크가? 나 전판에 이겨서 이겨야 되는데. 아, 못 이기겠네. 졌네요. 애매한데? 모르겠다. 일단은 BF수도 하나 먹어놔. 뒤집게 나오면은 저거 빗비늘 만들게. 아, 나 신기루가 아니고 빗비늘 노리고 싶은데 이거. 조준경 부착을 먹어버려가지고.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아, 졌네 이거? 이겨서 50원 이자 받으려 했는데 져버렸잖아. 잭스 팔지 뭐 그러면. 차라리 진 거 3연패하고 늑대 들어가자. 한 번만 더 지게 해줘라. 잠깐만, 누누가 아니 누누가 아니고 이다스가 나오면은
나서스 한번 갈라야 되겠는데? 누누 너 고무고무 총검 한번 해볼래? 아 누누가 이송이부터 버렸네? 아 또 이겨버렸네? 아 근데 나 지금 세긴 해! 어 누누 멀리서 먹는 거 봐. 보용 저거 뭐야 이거 조준경 부착이라서 멀리서 먹어버리네. 삼총검 아이씨 뭐야 이게. 총검에 대천사 주고 피바라기 누누 하나 가고 다석제거기 하나 괜찮네. 아니 구인수를 갈까? 구인수도 나왔구나. 아니 구인수는 어떻게 나온 거지? 이거 해적에서 나온 템인가? 어? 신기루? 조준경 윤회대기라뇨. 다음 턴에 8레벨 찍히게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다 했다. 레오나가 없어서 육신기루가 안 된다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조이가 나왔는데요? 아 아까 잭스 팔았는데. 일단은 수호자 버리고 이다스한테 이거 넘겨주자. 아 뭐야 레오나도 나왔네? 수호자 다시 받을게요. 그러면은 시너지 몇 개야? 8개 까봐도 되겠다. 이 정도면은 초밥에서 뒤집게 있으면 뒤집게 먹고. 아 뒤집게가 안 나오네 계속. 비싼 걸로 먹자 5코짜리로. 아씨 윤회 삼성 의미 없는데. 아니 왜 이러지? 어? 신기루 팔신기루 잠깐만 볼리베어 줄까? 조이 줄까? 볼리베어 주자? 팔신기루 갑시다? 오비비늘에 팔신기루만 가자 그러면. 힙 100짜리 이겼네 여기 한 번도 안 졌는데. 아씨 윤회 이거 왜. 어 니코 나왔어. 윤회 이거 왜 이래 이거? 플래티넘 조준경이라고 지 삼성 띄워달라는 거야? 뭐야 이거. 브레벨을 일단 갑시다. 어우 유닛이 되게 많다. 저주받은 왕관이라. 누누가 이거 조준경 부착 플래티넘 주면은 맨 뒤에서 삼킨단 말이에요. 사거리가 길면은 멀리서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킬을 쓰기 때문에 전투가 길어지면은 이제 다야 대천사로 대천사 구인수 둘 다 길어지면 좋은 거라 전투가. 그리고 이다스 탱템도 완벽하고 템이 전체적으로 잘 만들었다. 아 이거 그 뭐야 시너지 템 볼라 그러는데 안 나온다. 아 이거 빗비늘 일단은 먹어볼게요. 시너지가 어떻게 짤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먹어봅시다. 구빗비늘은 일단 안 되거든요 어차피. 아 뭐 피바라기를 줘? 보건무대 누누요? 아 그러네 템이 보건무대네. 나? 템이 보건무대네? 9레벨에 가서 일단은 잭스 넣고 7빗비늘 받고. 근데 이거 8신기루 하고 싶어. 어차피 9빗비늘은 안 되니까 그냥 8신기루 하고 빗비늘 하나 먹은 만큼 한 마리를 빗비늘을 빼가지고 아마 그냥 뭐 바드를 넣든 일단 밸류 유닛 하나 더 넣을 것 같아. 오프 유닛 그냥 보건무대 누누 갈까? 제거기도 두 개긴 해. 보건무대 가봅시다 한번. 서풍 조이가 빼주고 뒤에서 누누가 먹는 건데 보건무대로. 오케이 삼성스카노 한방 1850 데미지. 삼성스카노 한방이었고 삼성을 앞둔 윤회의 선물? 아직 안 떴잖아. 라위 피바라기 주면 되겠는데? 이템 자체를 윤회 줘도 되고 라위 피바라기 다이아몬드 손 야수 주고 그래도 되고. 아 저게 다이아가 저게 빗나가네. 지겠는데? 아니 이걸 이겨? 들어가시고요. 어 신기루 하나 더 먹으면은 아 구비비늘은 어차피 두 개 필요해서 안 되겠다. 신기루 일단 하나 먹자. 구비비늘은 어차피 안 되겠네. 근데 일단 8신기루 됐고 어 수호자가 굳이 필요할까? 사실 누누를 빼도 되는데. 어 잠깐만요
이렇게 쓰자. 한신기로 6비비늘. 아, 이 7비비늘이 안 된 게 좀 아쉽다. 아니 그리고 용, 아니 이거 용이 두 번 나와가지고 덱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애들이 그 아까 누가 금방 끝난다 그랬어. 원래 약간 패치하고 용 두 번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세져가지고. 오, 니코 세 개? 아, 이다스 삼성 띄우고 싶은데. 아니 이다스가 이게 안 나, 아이씨 나와. 아, 진짜 진작에 나오지. 조금만 더 빨리 나오지. 어, 진짜 좀만 더 빨리 나왔으면 삼성인데. 아니 다 포기하니까 나오고 있어. 조금만 더 빨리 나오지 이다스. 아씨 아쉽네.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황금 티켓으로. 아유,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이거 볼리베어 나오면 안 되냐고 했는데 볼리베어가 나와버려가지고 와우,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